도근했니? 안 했으면 지금 당장해. 아, 또 강남이에요, 진짜. 매일마다 강남에 일주일째 계속해서 강남으로 콜이 오는데 매니저님이 누구를 데리러 간다고 했거든요. 누구 언제 오신? 오셨네요. 안녕하세요. 솔지 매니저입니다. 솔지님이요? 오늘 일일 매니저 체험하신다고 하셔가지고. 아니 또 매니저예요 저 진짜로. 어떻게 지금 진짜로 바로 가나요? 네 바로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... 그리고 수박 주스 하나만 주세요. 매니저님 뭐 드실래요? 아 저는 괜찮아요. 네. 오늘 그러면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. 그 오늘 네. 일산 MBC로 저희가 가고요. 저 오늘 방송국 들어가요? 네 저 방송국. 진짜요? 네네네. 저도 출연하나요? 출연까지는 좀 힘들어. 아 그래요? 에. 운전은 하실 수 있으세요? 할 수 있어요. 저 면허증 있어요. 하지만 뭐 하는 순간 병원으로 가는 거겠죠. 그러면 네,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시러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제 매니저 네. 하시는 거 맞죠? 맞아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잠시만요. 아 이거 드시라고 수박 주스 왔거든요. 맞아요. 잘 마실게요. 네. 저는 이제 양팡이라고 하고요. 네. 네. 아 손도 투수 되게 아담하시네. 아니 뭐 렌즈 사신다고 하시던데. 네. 매니저님? 네. 렌즈 사러 좀 가주세요. 아, 네. 아 이런 거. 우리 기완이를 약간 시키는 실장님급 매니저 아니에요? 약간 그죠? 좀 단계를 뛰어나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그때 막 다시 막 이렇게 역차트 해가지고 붕했었을 때. 네. 그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저 매니저님 저 진동 소리 좀 없애주세요. 아 기완아 너무 고생하겠다. 선배가 들어왔네. 연예인 두 명이네. 아 잘 모시세요 기완 씨. 아 알겠습니다. 오늘은 하루 종일 저를 부르셔야 되니까 방아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. 아 팡매이죠? 팡매 팡매. 저 팡매요. 시간이 네. 가다가 배고프면 돼. 너무 배고프면 차에서 먹거든. 매니저님은 맛있는 거 드신다 하시더라고요. 내가? 오늘은 소고기 드신다. 아귀 이런 거 드신다. 녹화 켜자 말자 바로 뛰쳐나가서. 아 기한이 오늘 힘들겠네. 얘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. 그래 얘가 주사가 약간 좀 조울증이 심해지는 거 같아. 아 진짜? 네. 평소에도 조울증 있어요? 그러니까 약간 정신병이 아니라 평소에도 약간 내가 너 진짜요? 네. 저를 어떻게 매니저 아니 근데 이거 매니저 체험이 아니라 갑자기 현장 토크 택시인데요? 네? 식사 안 했죠? 어, 네 괜찮아요. 이거 같이 먹을까? 아 괜찮아요. 고기 꺼 먹으려고? 기아나 너가 감시 잘해. 마음 아파요. 많이 드세요 많이. 노래 들어볼래요? 네.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. 알았어. 비가 와 비 냄새 가득한 이런 날 한동안 늘 이럴 것 같아 축 처진 참 멍하니 먹먹할 뿐이야. 기다리세요. 솔지님 옷 입혀드릴까요? 아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아 촬영 중이시구나. 네. 제가 매니저인데. 매니저님이요? 누구 매니저님이요? 솔지님 매니저예요. 매니저인데 왜 연예인 것도? 네? 매니저한 지 얼마나 됐어요? 지금, 원래는 뭐예요? 지금 유튜버인데 이제 하루 컨텐츠로. 아 전참시구나 이거. 전참시가 아니라. 나 오늘 매니저도 좀 해주라. 네? 일당 주시나요? 돈만 주시면 다 하죠. 구독자를 받고 막 이러는데. 구독자요? 응 제가 받을게요. 구독자님 빌려줘요. 방송 보면 진짜 야하치밖에 없어. 진짜.
일단은 사인을 일단 해주셔야 되거든요. 그 누구한테 듣는 거예요? 중고나라 올리브예요. 아, 지금 리허설? 네, 리허설 하고 비다 씨. 감사합니다. 네. 알아보세요. 파이팅. 좋아 보였어 그래. 뭐 하고 있었어요? 노래 감상. 노래 감상? 아, 노래가 너무 좋은데 딱 후렴이 있잖아요. 이 부분인가요? 입력을 시켜주면은 이제 만나는 PD님들마다 다 말씀드리고 아 후렴 꼭? 네네 아. 불러드릴게요. 알았어.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. 꼭 집어보고 싶어진 것도 아냐. 딱히 네가 그리워진 것도 아냐. 그냥 기분이 좀 그래. 이걸 어떻게 풀어요 이거를. 제가 해볼게요.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.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. 그냥 기분이 좀 그래. 기니가 그리워진 것.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. 여기만. 어? 이 한 소절만요? 어.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. 네. 한번 해보실래요?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... 뭐지? 버그인가? If you want a lover. 갑니다. 저 간 동안 뭐 한다고요? 노래 공부하고 있을게요. 어떻게 부른다고 했죠?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 아 좋았어. 너 너무 잘한데? 너무 귀여워.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. 형님 이렇게 안 해도 돼. 카메라 돌고 있어서 발주세요. 네,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괜찮아요? 나도 좀 책이라고. 네. 잘하고 계세요. 아 그래요? 파이팅! 아 예능과 또 가요. 정말... 한식? 그럼 한식으로 다 할까요? 네. 갑니다. 음식 사 먹을게요. 뭐야 너무 어려운데? 왜 이렇게 불쌍하게 먹어? 좀 힘드네요. 라면 냄새 좀 나는 것 같은데? 네? 라면 냄새 나는 것 같은데? 네, 좀 먹었습니다. 네? 먹었습니다. 시간이 남아서 먹었습니다. 네? 아, 제가 네. 죄송합니다. 제가 죄송합니다. 아, 이렇게 혼자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해요? 다 이러고 앉아 계시는 게 다 이러고 쪼그리고 앉아 계시는 네 의자라도 같이 아 네 의자요. 매니저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요? 어쨌든 저희 스태프들이니까 다 편하게 해줘야죠. 네 조금만 더 짧게 해줬어? 요즘에 근데 매니저시면 네. 오래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홍보해야죠. 근데 왜 안 하고 계세요? 아 나중에 길 가면서 뒤에서랑 전화하시죠. 알겠습니다. 선창하세요. 제가요? 네 바로 선창하세요. 사람들 다 들리게. 오늘따라 비가 어디가? 야!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봐. 잘하시네. 오늘 1일 솔지님 매니저하고 있는데 실제로 팬들이에요. 어 진짜요? 혹시 솔진이 이번에 신곡 있잖아요. 네. 제가 홍보하고 있는데 한 소절 제가 불러도 될까요? 네, 불러주세요. 네. 오늘따라 네? 나도 노래 같은데요? 아니 오늘따라 비가 내려서 그런가 비가 와서 어 잠깐만요 제가 될게요. 제가 될게요. 아휴 매니저들한 작자들은 일 다 시키고 혼자서 저 혼자 다 들고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솔지님이 또 노래를 내셨는데 그렇죠. 한번 불러드리려고. 네네네.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. 아, 느낌 너무 다른데? 아, 진짜 뒤에서 듣고 계셨잖아요. 맞이해야죠.
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많이 기다렸죠? 힘들지 않아요? 아니야, 안 힘들어? 잘 것 같은데? 네. 오늘, 네. 오늘 어땠어요? 매니저 하신.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. 인생이 쉽지 않다. 아! 근데 쉬운 거 없어요. 네. 아, 저는 오늘 우리 팡매가 똥꼬만래 귀여운 그런 동생 분이 이제 제 스케줄을 와주셔서 제가 또 텐션이 또 좀 업되기도 하고 너무 즐거웠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동생이 진짜 많았어요. 아까 내 거 홍보해 주더라고. 아, 너 진짜 열심히 했어. 한 번만 더 불러주면 안 돼요? 한번 같이 부르시면 안 돼요? 아, 근데 찐매랑 찐매랑 같이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한번 보여주세요. 제가 약간 제가 소프라노 잡을 때니까 알토로 가세요. 시작! 오늘따라 비가 와서 오랜만에 또 솔로 컴백인데 제가 또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솔로 컴백하는데 대박나길 바라고요. 건강하세요. 네,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 7월 9일에도 이렇게 우연히 비가 내린다고 해서 너무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. 꼭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. 언니 이번 솔로 비 올 때마다 찾아듣는 곡이 됐으면 좋겠어요. 화이팅! 사랑한다! 사랑해요.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. 화이팅! 상대 오늘 최고였어요. 양파 화이팅! 감사합니다. 뭐라고요? 매니저가 필요하시다고요? 연락 주세요.